대한민국의 금융어부이자 서울 3대 도심 여의도는 용적률 기준 하나, 복합용도 도입, 개발 방식 정비 등 서울시의 다양한 인센티브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상권 IFC몰과 더현대가 위치해 있으며 마포 용산과 동일 생활권으로 대한민국 최대 상권인 홍대 상권과 한국 3대학 군지인 목동 생활권으로 강남과 함께 최상급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 3분기 기준 여의도 30평형 평균 실거래가는 17억 7천만 원으로 대부분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1525세대로 대부분 한강변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공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역전세는 59건으로 상급지 지역들 중에선 낮은 편이며 직장인 평균 연봉은 양재동과 함께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7200만 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금융도시가 될 서울의 3대 도심 여의도의 개발 호재와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 최대수의 여의도 재건축. 제1강남으로 주목받는 여의도가 아파트 재건축으로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건설사들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거는 등 꼭 여의도 재건축 수주를 따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인 한양아파트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ENC,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0여 개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단지형 고층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30평형의 경우 23억의 실거래가 형성되어 있으며 2022년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1584세대에서 약 1000세대 정도가 더 증가한 2500세대 65층으로 재건축이 예정대로 건립된다면 바로 옆 63빌딩보다 살짝 낮은 높이이며 서울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됩니다. 또한 한양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56층, 총 4개동의 956가구 규모로 신규 단지로 재건축되며 공작 아파트의 경우 지상 49층, 3개동의 57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여의도 스카이라인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여의도는 주거용 아파트 말고도 오피스타워에 대한 관심도 받고 있는데 여의도 TP타워는 사학연금회관이 재건축되는 건물로 여의도역 앞에 지어지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입니다. 여의도 TP타워는 23년 12월이 준공 목표였으나 조금 지연되어 24년 2월 준공될 예정으로 지상 42층, 지하 6층 높이 220m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에 연면적 14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진행되며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준공까지 약 6개월을 남겨둔 TP타워 전체층의 90%가량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로 여의도 오피스타워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으로 여의도는 주거용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타워에 대한 수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교통호재. 서울 3대 고소득 일자리 공급지인 여의도역은 마포와 용산생활권으로 기존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조건 또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GTX 빈호선과 서부선, 신안산선 등의 개발이 확정되어 있어 교통망이 확대될 예정인데 여의도 색강역이 종점인 신림경전철까지 인구와 상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장기 계획으로 올림픽대로의 지하화 사업의 가능성도 있어 여의도의 교통환경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GTX 빈호선으로 경기도와 변두리 지역에서 여의도와 용산으로의 유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어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어생활권 도시. 2023년 3월 서울시는 여의도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했는데 외국인 투자가 집중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까지 5년간 총 593억 5,700만 원을 투입해 마포대교 남단의 디지털 금융지원센터를 설립과 핀테크 기업 육성,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영어 친화도시 관련 사업도 진흥시킬 계획입니다. 핀테크 중심지가 될 여의도에서만큼은 영어로 일하며 국제금융지수 및 핀테크 순위에서 2030년까지 세계 5위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에 정차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영어 안내방송을 재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이 밖에 금융기관 외국인 전용 데스크 확대, 공공시설 영문 현판 제작 등 다양한 영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의도공원 리모델링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 오세훈 시장은 2023년 독일 함부르크 엘프피라모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공원 재구조와 사업 비전을 공유하며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의도공원은 여의도를 남북으로 종단, 동서 여의도의 단절을 유발하여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을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여의도공원을 수변 국제금융도심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서울의 수변 문화 랜드마크로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변 문화공원은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도시정원을 조성하고 문화녹지광장은 국제금융지구와 연계되는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자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도시가 될 여의도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